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업과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고물가, 고금리 속에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를 전후로 빚을 내는 제주 지역 자영업자들은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19년 11조였던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3년 만에 18조로 60%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세종과 경북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한 명이 평균 대출 규모는 3억 3천만 원.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개인 서비스업과 숙박, 음식점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됐지만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고물가에 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빚더미에 올라있던 자영업자들의 파산 경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 자영업자들은 은행보다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더 높아 고금리 시대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 대출은 15% 늘어난 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비중은 1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대출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소득 대비 제주 지역 자영업자들의 대출 비율은 소폭 개선되는 듯하지만 저소득층과 낮은 연령대의 대출 비중은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제 저소득층이나 저연령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코로나19 지원 자금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지원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